충경북도 명천군에 있는 칠보산. 옛부터 금, 은, 유리, 진주, 산호 등 일곱 가지 보물이 묻혀 있다는 얘기가 내려오고 이를 따서 칠보산이라 이름 지어졌다. 또한 그 형상이 천하절경 금강산에 버금간다 하여 한북의 금강이라고도 한다. 동해 절승 칠보산, 그 아름다움을 이곳에 담아본다. 길주와 명천에 가까이 이웃한 칠보산은 산 능선과 골짜기의 풍치에 따라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로 나눠진다. 내륙 쪽의 평야지대로 이어지는 내칠보는 기암괴석과 그 사이사이 풍치를 자아내는 소나무 군락들이 특징으로 한북의 금강이란 이름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내칠보의 오봉산은 다섯 개의 봉우리가 조화를 이룬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노적봉, 종각봉, 나한봉, 천불봉, 만사봉이 그것이다. 특히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형상의 만사봉에는 신비하게 뚫린 굴다리가 있어 그 신비함을 더해준다. 내칠보에는 모양과 생김새가 특이한 바위가 많다. 기와집처럼 생겼다 해서 기와집 바위, 그리고 그 아래 서민들의 마을을 모아놓은 듯한 초가집 바위 마을들. 이 밖에도 가진 동물의 형상을 갖고 있는 내칠보의 기암괴석들은 그 하나하나가 신의 손길로 다듬어진 듯 오묘함이 있다. 박달령에서 천계동으로 이어지는 소나무와 흰바위들 중 가장 그 형상이 기묘한 것은 피아노 바위다. 마치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에 의자가 깔끔하게 놓인 형상으로 자연의 산물이라기엔 너무나 신비하기만 하다. 절묘한 기암괴석이나 웅장한 능선 어느 것을 보더라도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칠보산. 그 신비로움 탓인지 일찍이 고승들의 역사가 담긴 정진하는 도량으로서도 유명하다. 계심산은 서기 826년 대원 화상이 지은 절로 남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발해시대의 유적이다. 또한 이 절은 다른 사찰과 달리 대응전이 서쪽을 향하는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절 뒤로 돌아가면 복망대에 터잡은 지 200년이 넘어가는 천연기념물 약밤나무가 그 풍모를 감추고 있고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화살로 사용했었다는 신우대, 나지막한 키에 강인한 정신을 담았던 선인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듯하다. 내칠보 여정이 끝나는 내산 골짜기에 이어 외칠보로 향한다. 20m의 장신을 이끌고 처녀바위가 다섯 곳이 고개를 숙인 이곳.
동해에 맞닿는 46길까지 이렇게 기암 괴석들이 쉼없이 이어진다. 의 좋은 형제 바위가 있어 마음 푸근하고 그 모양이 낯가리 같아 그렇게 불린다는 노적봉. 어렵던 시절 풍년을 바라는 선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모여 그 봉우리를 이룬 것이 아닌가 싶다. 외칠보에는 옥류폭포, 구룡칠보 등 이름난 폭포들이 백옥같이 흰 명주를 드리운 듯 은빛 안개를 이루며 쏟아진다. 칠보산은 흔히 세상의 모든 만물을 모아놓은 만물상이라 불린다. 칠보산에서는 그냥 얻어지는 특산물 또한 빠질 수 없다. 특히 외칠보 옥류동 골짜기는 머루, 다래 등 갖가지 약재는 물론 산과실이 흔하기로 손꼽힌다. 소나무 사이로 숨은 듯 고개 든 칠보산 송이버섯. 북한에서도 그 양이나 질에서 모두 인정받는 특산물이다. 칠보산 중 특히 바다를 곁에 두고 바위산의 묘미를 담고 있는 것은 해칠보로, 땅 위에 미처 옮기지 못했던 바위들을 바다에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 같은 절경을 이룬다. 한 끝은 하늘에, 그리고 또 한 끝은 배 위에 걸어놓고 선녀가 내렸었다는 전설이 담긴 무지개 바위. 바다를 가로질러 달려들던 바람조차 숨죽여 지나칠 것 같은 닮은 바위. 밤이면 이 바위 사이로 보이는 달이 바다에 걸쳐 일품이라 한다. 구슬픈 뱃사람의 노랫소리와 함께 귀향의 길을 밝혔다는 촛대바위 등 파도와 어울리는 풍치 못지않게 해칠보엔 그 이름도 각색이다. 내 칠보 외칠보와 함께
풍성한 바다금강 해칠보까지 작은 금강 일곱 개 보물 산 칠보산은 그 아름다움을 또 하나 그림으로 우리네 가슴 가득 통일의지로 자리한다.